그래서죠. 이제 그 앞으로 다시 갑니다. 자, 물질의 열거는 끝났다 이래 하려고 했습니다. 28쪽입니다. 자, 물질의 열거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근본 물질과 파생된 물질 대충 그죠. 여기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죠. 그 뭡니까? 그렇게 해서 쭉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31쪽에 가면 뭡니까? 28가지 물질은 크게 11가지로 구분된다 했죠, 그죠? 자, 아까 우리 봤습니다. 이 중에서 7은 구체적 물질인데 이들은 실제하는 단위로서의 고유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그래서 윗바상으로서 주시하고 통찰할 수 있는 것이다. 나머지 네 부류는 모양이나 형체가 있지 않고 구체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상적 물질인데 우리 좀 전에 봤죠, 그죠? 그래서 고유 성질을 가진 걸로 보면은 이 7가지 카테고리에 속하는 것은 뭡니까? 18가지 물질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추상적 물질에 속하는 네 부류는 뭡니까? 10가지가 됩니다. 저 그래서 18가지는 구체적 물질, 뭡니까? 그 다음에 10가지는 추상적 물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또 거도표가 새로운 32쪽에 또 나와있죠? 아까도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뭡니까? 이제 원어를 넣어서 있잖아요. 좀 이제 이거 하나를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물질, 추상적 물질로 했어요. 구체적 물질에는 근본 물질, 예, 그다음 감성의 물질, 재상의 물질, 성의 물질, 심장의 물질, 생명의 물질, 음식의 물질 7가지 분류로 분류를 했고요. 추상 물질에는 추상적 물질에는 한정하는 물질, 암시의 물질, 변화의 물질, 특징 물질이죠. 이렇게 해서 물질을 크게 뭡니까? 네, 28가지를 구체적 물질과 추상적 물질로 나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구체적 물질 해서 그죠? 이제 그 청경도론을 인용해서 그죠? 33쪽에 그 축적을 해설에 적어놨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뭡니까? 구체적 물질을 34쪽에 보면 또 7가지는 있잖아요. 쭉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봤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가 근본 물질이라고 합니다. 자, 근본 물질은 그러니까 우리 이걸 또 자신의 고유 성질을 가했기 때문에 요소를 한다. 이렇게 34쪽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땅, 물, 불, 바람이라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땅, 물, 불, 바람 있는 개념적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수, 화풍은 그죠? 그 고유 성질로 갖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배, 그죠? 땅의 요소의 고유 성질은 35쪽에 보면 청정, 중간에 청정도로 인용이죠. 그죠? 그거 보면은 딱딱한 특징을 가진 것은 곧 땅의 요소요. 딱딱한 것은 뭡니까? 이런 경고성으로 보면 되겠죠. 그죠? 예, 실제로 중국에서 경고성으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경고성은 땅의 요소요. 점착하는 특성, 그죠? 응집성 혹은 점착성은 물의 요소고, 익히는 특성, 이거는 뭔가 열성이라 하면 되겠죠. 그죠? 불의 요소고, 팽창하는 특성, 그러니까 팽창성은 바람 요소다. 됐죠?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어떤 물질이든지 모든 물질은 기본적으로 이 뭡니까? 지수화풍 사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됐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이제 그 살펴봐야 된다. 그렇게 또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36쪽에 보면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감성의 물질이 있습니다. 그죠? 감성은 그 우리 그 36쪽의 중간에 감성의 물질이 있죠. 그죠? 그래서 감성으로 옮긴 것은 바사하다고요. 요런 경장에서는 깨끗한 믿음으로 쓰이고요. 이제 상자부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와서 무슨 뜻으로 보는가 하면 36쪽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입니다. 감각에 민감한 물질 됐죠. 그죠? 요것이 감성에 대한 정확한 정의입니다. 감각에 민감한 물질 됐죠. 그죠? 눈은 뭡니까? 형색에 민감한 물질 됐죠. 그죠? 귀는 뭡니까? 소리에 민감한 물질. 그렇게 이 우리 발대기 면적 이 전체가 뭡니까? 귀가 아니다. 그 귀의 요소가 아니다. 그런데 귀의 감성은 뭡니까? 귀의 감성은 귀 전체 가운데서 뭡니까? 소리에 민감한 물질. 저 안에 요새 과학에서 말하는 달팽이 귀가 뭐 그런 게 있죠, 그죠? 그 민감한 물질. 그거를 뭡니까? 우리는 뭡니까? 그죠? 귀의 감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의 감성은 뭡니까? 눈 전체, 눈동자 전체가 아니다. 이 가운데 뭡니까? 예. 그 형체에 민감한 물질이 있겠죠, 그죠? 예.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해서 뭡니까? 여기서 그죠? 혀의 감성은 뭡니까? 아, 또 코의 감성은 뭡니까? 냄새에 민감한 물질. 요새 어떻게 보면 좀 과학적인 그걸 논의하는 게 상당히 뭐, 그죠? 그 일치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뭡니까? 혀의 감성은 뭐겠어요? 맛에 민감한 물질. 그래서 우리는 과학적으로 보면 뭡니까? 예를 들어서 단맛은, 앞부분이 뭐 단맛이 보는 것도 뭐,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맛에 민감한 물질. 그죠? 그렇게 우리는 그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몸의 감성은 뭡니까? 예, 감촉에 민감한 물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몸의 대상은 뭡니까? 강촉이라는 것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지화풍 3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몸으로 어쩌면 머리를 하든지 이렇게 나이면 뭡니까?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딱 되면 뭡니까? 딱딱하냐? 견고하냐? 그렇죠? 부드러우냐? 딱딱하냐? 이걸 알게 되고 그 다음 뭡니까? 당장은 뭡니까? 지금 제가 덥잖아요. 이러면 아이고 시원하다. 그죠? 차냐? 더우냐? 이거는 뭡니까? 화대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몸으로 오는 게 뭡니까? 또 풍대로 바람이 불어오는 뭡니까? 우리 몸이 소위 말해서 그죠? 그 뭡니까? 그 유동성은 있잖아요.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화풍 3대는 뭡니까? 우리 감촉의 내용이라 합니다. 여러분, 그죠? 수대는 어떻게 되냐? 응집성은 우리 몸이 예, 직접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응집성은 마음이 뭡니까? 추론을 거쳐서 우리는 아는 거라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북방 아비다르마에서는 지수화풍 4대가 다, 그죠? 우리, 뭡니까? 우리 좀 몸의 뭡니까? 감성의 대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차이는 있을 수 있죠, 그죠? 예. 그 상자고에서는 지화풍 3대만이 감촉의 내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37쪽을 보면, 그래서 눈의 감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오유승기를 가진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상자고에서는 특징은 뭐고, 역할은 뭐고, 어떻게 나타나고, 가끔 원인이 뭐고, 항상 이걸 갖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37쪽 눈의 감성 되어 있죠? 거기 보면은 눈의 감성에서 한 둘, 넷째 줄을 보면 뭡니까? 그 특징이다.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역할은 나오죠? 그 두 줄 밑에 나오면 나타난다. 이것이 가까운 원인은 되죠, 그죠? 그렇게 뭡니까? 눈의 감성을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징, 역할, 나타남, 가까운 원인. 되죠? 이건 우리 뭡니까? 마음과 마음부터 할 때도 계속 나오죠, 그죠? 그래서 물질에서도 28가지 물질을 전부 이렇게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귀의 감성, 그죠? 잘 하면 되죠? 코의 감성, 혀의 감성, 몸의 감성, 예. 그 다음 뭡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주목할 거는 41쪽입니다. 여기서부터 네 번째 줄입니다. 그러면은, 그죠? 우리 뭡니까? 감성이, 그죠? 눈, 귀, 코의 몸의 감성이 각각 다른 이유는 뭡니까? 오직 업 때문에 차이가 난다.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뭡니까? 업에서 생긴 물질이라고 합니다. DNA의 차이다. 말이 됩니까? 그런데. 예? 눈의 DNA 이런 건 없죠, 그죠? 있나? 있어요. 그죠? 근데 사람이 사람의 눈을 가진 것은 사람한테 고유한 어떤 DNA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죠? 뭐 다른 가운 다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사실이잖아요. 이 뭡니까? 업에서 생긴 물질은 요새 DNA로 설명을 하면은 제일 좀 간단한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관찰하는 방법이 유사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이것이 서로 다른 이유는 오직 업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눈, 귀, 코, 혀, 몸 뭐 해서 뒤에 보겠지만은요, 이 아홉 가지는 업에서 생긴 물질이라고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논의를 해놨고요. 그럼 대상의 물질 보자라에서 쭉 나왔습니다. 그 다음 42쪽 중간에 보면 여기서 유념해야 할 점은 이들 색성향의 촉의 다섯 가지 대상 가운데 촉은 28가지 물질 가운데 별개의 단위로서 인정하지 않다. 아비다마에서는 이 감촉은 땅 요소, 불의 요소, 바람 요소, 즉 지화풍 3대 그 자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촉은 이 셋에 포함됨으로 따로 최소 단위로서 설정하지는 않는 것이다. 됐죠, 그죠? 그래서 형체, 소리, 냄새, 맛 이까지는 뭡니까? 특징, 역할, 나타남, 가까운 원인 등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의 물질이 있습니다. 성의 물질은 뭡니까? 남성, 여성, 요새 말하면, 성의 호르몬으로 보면, 그죠? 되지 않을까? 저는 감히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44쪽입니다. 그래서 청정도론에서는, 거기에서 44쪽에서 둘, 넷, 여섯, 여덟째 주제로 보면은, 이 둘 모두 몸의 감성처럼 몸 전체에 퍼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심장의 물질입니다. 불교에서는 만호를 인식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여긴다. 그렇다면 당연히 뭡니까? 이 만호가 의지하는 물질적 토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특히 욕계, 새끼, 무색계는 물질이 없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 그렇죠? 그런데 뭡니까? 우리 욕계 존재와 새끼 존재는 당연히 우리 만호와 만호의 아르마리, 즉, 의와 의식이라는 물질적 토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심장 토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담마상관에서는 이것이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칠론에 포함된 바타나에서는요,
만호와 만호 민냐나, 저기 의와 의식이 의지하는 그 어떤 물질, 이제 요런 표현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이거를, 예, 이제 모든 주수성문에서는 뭔가 심장 토대라고, 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심장 토대는 44쪽 밑에서부터 둘, 넷, 여섯째 줄입니다. 이 심장 토대는 환상의 정원식을 제외한 모든 마음들의 육체적인 의지체가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예,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그죠? 45쪽으로 갑니다. 45쪽, 중간 쪽 위에 보면 이제 청진돌이 인종했죠, 그죠? 그죠? 네.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여 만호의 요소와 만호의 아르마리의 요소가 활동한다 했죠, 그죠? 그리고 의와 의식, 그죠? 그러니까 의계와 의식계가 작용하는 곳, 의지에서 일어나는 것, 예, 그거를 심장 토대로 한다. 이제 이렇게 한번 보면 됩니다. 그 중간에 딱 그 보면 60번에 그죠? 그 45쪽에 딱 중간 청중도론, 예, 8장에 60번에 보면 심장 토대는 만호의 요소와 만호의 아르마리의 요소의 의지처가 되는 특징을 가진다. 그들에게 장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가진다. 그들은 진임으로서 나타난다. 심장 안에 있는 피를 의지해서는. 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요 신두계처럼 의와 의식이 여기 뭡니까? 딱 그죠? 고정불변을 변하지 않고 있는데 이건 절대로 아니다. 이거를 의해서 찰나씩 찰나멸하면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되죠?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는 심장이 토대로 합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물질입니다. 우리 상담에서는 뭡니까? 이제 우리 그 생명기능을 정신적 생명기능과 물질적 생명기능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런 논의가 46쪽에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특히 상자부서는 뭡니까? 음식의 물질이 있습니다. 우리 경에 보면은, 그죠? 음식은 크게 네 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47쪽입니다.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입니다. 덩어리진 먹는 음식, 감각 접촉의 음식, 만호의 의도의 음식, 아르마리의 음식. 이 가운데 덩어리진 먹는 음식. 우리, 그죠? 실제로 우리가 영양분을 가진 먹는 음식을 음식의 물질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서 좀, 그, 보면은, 이런 물질로 된 음식을 찾으시죠, 그죠? 아비랑마에서는 영양소라 부르며, 이 둘을 동의어로 취급한다. 본문에서도, 때에 따라서는 음식이라는 단어 대신 영양소라는 단어가 많이 나타난다. 됐죠, 그죠? 왜냐면 음식 자체는 영양소, 영양분을 가진 게 음식이잖아요, 그죠? 됐죠, 그죠? 예. 사실 우리가 하는 먼저 밥, 뭐, 나물, 국, 이건 다 개념이 존재하는 거죠? 그런 음식이 갖고 있는 우리 몸을 살찌우는 영양소, 그걸 음식이라고 당연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두 개는 동의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의 구체적 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48쪽에 가면은 수상적 물질 해서 49쪽에 보면은 그 설명에 한정하는 물질, 감시의 물질, 변화의 물질, 뭡니까? 특징의 물질. 아까 다 본 겁니다. 도표를 통해서, 그죠? 요렇게 해서 그걸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0쪽에 보면은, 뭡니까? 허공 요소,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자, 그래서 잘 알려진 것처럼 인도 철학 전반에서 허공을 근본 물질에 포함시켜 지수, 화풍, 공의 다섯 가지 물질을 설하지만 불교에서는 지수, 화풍의 네 가지 근본 물질만을 인정한다. 불교에서는 허공을 물질을 한정하는 기능으로 파가여 근본 물질로는 인정하지 않고 추상적 물질의 영역에 포함시키고 있다. 됐죠, 그죠? 자, 이런 이야기 아까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허공의 요소는 특징은 뭐고 어쩌고저쩌고 청정으로 설명했고요. 그다음 암시의 물질이 있습니다. 암시의 물질은 뭡니까? 50쪽 제일 밑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이 몸과 말로 그의 생각이나 느낌이나 의향 등을 전달하는 것, 이제 이렇게 우리는 정해 되었고요. 그다음 뭡니까? 그래서 51쪽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51쪽에서 위에서부터 둘, 넷, 다섯째 줄 암시의 물질을 핵심으로 말하면 업을 짓는데 개재된 물질 혹은 업의 통로가 되는 물질, 업의 통로가 되는 물질,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제일, 뭐,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암시에는 두 가지 암시가 있습니다. 몸의 암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우리 신업을, 그 몸의 업을 짓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몸의 암시에서 보면요. 자, 몸의 암시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이 바람의 요소의 형태의 변화를 몸의 암시라 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52쪽 마음의 암시입니다. 말의 암시입니다. 죄송합니다. 52쪽 이 말의 암시에서는 땅의 요소의 형태의 변화를 말의 암시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화의 물질 가벼움, 부드러움, 적합함. 아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가벼움, 부드러움, 53쪽에서 전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특징의 물질 55쪽입니다. 생성, 상속, 재탕, 무상. 그래서 생성과 상속은 같은 걸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한 생에서 혹은 한 방에서 최초로 생기는 것을 생성이라고, 최초로 생성된 그, 죄송합니다. 최초로 생기는 것을 생성이라고, 한번 생성이 되면은 그건 뭡니까? 의미 다할 때까지 상속이 되죠. 그 제가 이빨에 있는 거 들었잖아요. 이빨에 처음에 한번 생기면 바로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상속하면서 그 뭡니까? 그 기능이 닿을 때까지, 빠질 때까지 그걸 사죠. 그거를 뭡니까? 상속이라고 되죠. 그죠? 그렇게 생성과 상속은 결국 같은 겁니다. 내용은 같은 겁니다. 그 이야기가 전부 여기 쫙 지금 청정동원에서도 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55쪽에 보면 생성, 상속 그런 데가 있고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56쪽에 보면 이라고 해서 세 번째 줄입니다. 이 둘은 물질이 처음 생길 때의 용이다. 그죠? 그리고 그러나 이 둘의 형태가 다르기도 하고 또 배우는 사람의 근기가 달라 개요에서는 물질의 생성, 물질의 상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뜻으로 볼 때는 차이가 없다. 됐죠, 그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제 쇠퇴는 말 그대로 예, 변해가는 과정이고요. 무상함은 예, 이제 소멸하는 것. 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